사실은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아닌 거지요. 어머니가 어떤 사내에게 급탈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고 외할아버지께서는 동네 창피하니까 당시 모섬이었던 아버지를 짝지어 서울로 야반도주 시킨 것이요. 그때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는 평생 그 여인을 마음에 품고 사신 겁니다. 강냉이 좌판을 버려놓고 오지 않은 여인을 그리며 한평생 먼산 바라기로 살아온 한 남자. 강냉이 김성금. 오랜만의 여행이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적당히 쌀쌀하다. 그래도 봄에 더 가까운 날씨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서둘렀다.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내 어깨를 남편이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렀다.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은 한껏 부풀어 있는 내 마음에 찬물을 끼얹었다. 남편은 늘 그랬다. 항상 최악의 경우를 내게 들이대곤 했다. 가족들이 함께 있을 텐데 그 얘기가 쉽게 나오겠어? 어쨌거나 그 친구 6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서로 할 말이 많을 거야. 당신이 정색을 하고 인터뷰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균섭이 서울을 떠나 대전에 둥지를 튼 이유를 모르겠다. 모두들 서울로 몰려드는데 그곳에 자리를 잡은 특별한 까닭이라도 있는 걸까? 나는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 균섭이 대전으로 내려와 달라고 했다.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했다. 내가 내막을 대충은 알아. 그 친구 아버지가 어머니네 모섬이었대. 그리고 어머니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여선생을 했던 인텔이었지. 그런데 어떻게 맺어졌대?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 사람이 야반도주에서 서울로 올라왔대. 서울로 올라와서 막노동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대. 실험선수 출신이니까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겠지? 돈을 좀 모으자 미천을 만들어 노점상을 하기 시작했대. 그리고 50년이 다 되도록 그 자리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거지. 균섭은 체격이 커서 실험선수 같고 활달하게 잘 웃는 편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리고 섬세한 심성을 갖고 있었다. 아마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반씩 닮은 모양이다. 소설의 소재가 빈곤하던 차에 잘 됐다 싶어 남편을 졸랐다. 그는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40대 중반이 되었으니 두 사람 모두 서울 토박이나 다름없다. 소형 녹음기에 건전지를 새로 사서 끼웠다. 혹시 녹음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필기구도 따로 준비했다.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지만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 그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건 남편이 군대 가기 전이었으니 내게도 오랜 친구라고 할 수 있다.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언제 훌쩍 지나가 버렸는지 모르겠다. 내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남편은 2시간 남짓 계속 운전을 해야 했다. 휴게소에서 그의 집으로 전화를 하니 아무도 받지 않는다. 남편은 핸드폰 번호를 눌렀다. 전라도 광주에서 아침 일찍 출발했다는데 1시간이면 도착할 거래. 우리랑 엇비슷하게 들어가겠군. 그가 이사했다는 아파트는 서대전 인터체인지에서 가까워 쉽게 찾을 수 있었다. 30분 정도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저기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라도 먹자. 그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나는 귀 밑의 솜털이 뽀송뽀송한 19살이었다. 남편과 그가 포천 일동에서 군복무를 할 때 면회를 갔었다. 길거리에 서서 함께 떡볶이를 먹다가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성기가 들어왔을 때 두 사람 다 볼이 메이도록 떡볶이를 한 가닥 넣고 미소를 지었는데 아주머니는 고개만 갸우뚱거렸다. 골목으로 접어들자마자 웃음을 터뜨리는 두 사람 때문에 당혹했던 기억이 났다. 우리가 결혼을 일찍 하는 바람에 주말이면 함께 등산도 하고 우리 친정에도 가끔 동행하곤 했었다. 그때는 둘만 있고 싶었고 참 성가셨는데 나이가 드니 남편의 친구가 아니라 내 친구 같기도 한 사람이다. 그러다가 그는 행정고시에 패스했고 대선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갔다. 그 후로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연락을 해왔다. 그럭저럭 10여 년 그는 대선이 좋다며 서울에 올라오지 않았다. 남들은 서울로 가기 위해 발판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도시로 생각하는데 그는 왜 그리 대선에 애착을 갖는지 모르겠다. 6년 전 우리가 놀러 갔을 때였다. 서울로 발령이 나서 사표를 제출했다가 간신히 대선에 남을 수 있게 되었다며 호탕하게 웃는 바람에 어이가 없었다. 분식집에는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일렬로 마주 앉아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미팅을 하는지 볼이 발그레하다. 우리의 젊은 날을 보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눈길이 갔다. 남편의 친구들과 내 친구들이 저렇듯 앉았다가 여학생들이 소지품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남학생들이 골라잡는 대로 파트너가 되었다. 그때의 파트너가 부부가 된 건 우리뿐이었다. 떡볶이를 한 입 먹고 어묵 국물을 마시니 뱃속이 뜨뜻했었다. 남편은 아직도 어린아이 식성이어서 떡볶이를 즐겨 먹었다. 근데 여보, 포천에 면회 갔을 때 정전이 되었잖아. 그때 자기네 두 사람 아줌마 몰래 떡볶이 훔쳐 먹었지? 언제? 별걸 다 기억하고 있네. 참.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남편의 입꼬리가 개구쟁이처럼 벌어진다. 그렇게 엉뚱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균섭 씨는 공무원이 되었고 자기는 교수가 되었으니. 3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예전에는 둘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이제는 둘만 있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졌다. 주변에 산이 있으면 슬슬 산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사방으로 아파트와 도로뿐이다. 봄바람에 목을 움츠리고 걷는데 균섭의 모습이 가로수 틈새로 얼핏 보였다. 왔나 보군. 그런데 뭘 저렇게 나르는 거지? 처갓집에 갔다더니 잔뜩 실을 갖고 온 모양이군. 조금 있다가 들어가자. 옷도 갈아입어야 할 거고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냥 들어가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 다 아는데. 발을 붙드는 남편을 뿌리치고 배를 눌렀다. 그 아내가 문을 열어주었다. 6년이라는 세월이 짧지는 않았나 보다. 시간이라는 연필이 그녀의 얼굴에 이리저리 줄긋기를 해놓았다. 우리는 어느새 40대 중반이 되었다. 그 얼굴 모습이 내 얼굴이나 진배없겠지. 서글픈 마음도 잠시 방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보며 또 한 번 놀랐다. 180cm가 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6년 전 초등학교 3, 4학년이었다. 제 엄마한테 야단을 맞으면서도 내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종알종알 수도 없이 질문을 했었다. 그런데 고등학생인 그들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만 푹 숙여 인사를 한다. 그는 욕실에서 샤워를 한단다. 아이는 자기도 씻고 친구 만나러 나가야 한다며 욕실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한다. 우리는 어수선한 거실에 멀뚱히 서 있어야 했다. 좀 앉으세요. 금방 나올 거예요. 남편은 서성거리는 내게 눈짓으로 책망을 했다. 좀 더 있다 들어가자니까 서둘렀다는 질책의 눈빛이었다. 나는 늘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몰라서 탈이다.
모두들 기다리던 욕실 문이 열리고 아이는 미처 나오지 못한 제 아버지를 밀치고 들어갔다. 이야, 정말 이게 얼마만이냐? 정희 씨는 점점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 인사에 내가 큰 소리로 웃었다. 나도 이제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그런 인사치레 하지 않아도 돼요. 모두들 시원스레 웃었다. 예전에는 그 인사를 진짜로 믿으며 얼굴을 붉혔었다. 어쨌거나 그의 하얀 거짓말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았다. 서울에 갈 일이 있어도 볼 일만 보고 오니까 너 본 지 벌써 5, 6년 되었지? 야, 너 머리가 반백이 다 됐구나. 나 봐라, 나는 소갈머리가 다 빠졌다. 그의 말에 우리는 왁자지껄 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예전처럼 통쾌하지 않고 그 뒤끝에 씁쓸한 여운이 매달렸다. 식사하셔야죠. 우린 여기 상가에서 식사했어요. 그럼 우리 간단하게 라면이나 끓여 먹읍시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들의 식사가 끝나갈 동안 우리는 꺼져있는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앉아있었다. 이윽고 그들의 식사가 끝나고 그 안에는 커피와 과일, 강냉이가 담긴 접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오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버지께서는 건강하시냐고 물었다. 그러면 그 뒤를 이어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파노라마처럼 전개되리라고 생각했다. 아버님께서는 서울에서 지금도 노점상을 하세요. 이 강냉이가 바로 아버님이 파는 물건이에요. 위암 수술 받고 암이 임파선까지 전이가 됐는데도 여전히 길가에 나가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만큼 성공했으면 쉬실만도 한데요. 아버님 수술하신 뒤로 어머니마저 치맥기가 있어 걱정이에요. 그의 아내가 과일을 깎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강냉이를 만지작거릴 뿐 말이 없다. 나는 녹음기를 꺼내려고 가방을 열다가 그가 다른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손을 멈추었다. 야, 정태 말이야. 그놈 참 괴짜더라. 얼마 전에 여기서 만났지 뭐냐. 여기서 계룡산이 가깝잖아. 거기서 3년 수도를 하고 나왔더니 마인드가 싹 바뀌더라는 거야. 너도 그놈을 보았어야 하는 건데. 흰머리가 어깨 아래로 치렁치렁하게 내려왔더라. 게다가 흰 수염은 가슴까지 닿았더라. 그 모습을 보아서는 완전히 산신령이야. 여기 발령받아 내려온 지 10년이 다 되었대. 서울로 발령이 났는데 그 아수라장 속에서 생존 경쟁하기 싫어 사표를 냈단다. 그리고는 계룡산에서 돌을 닦은 후 학원을 차렸대. 바둑을 가르치는데 적성에 맞아 지금은 아주 행복하단다. 나도 가족들만 아니면 정태처럼 살고 싶더라. 나는 만지작거리던 가방을 내려놓았다. 내가 이런 엉뚱한 인물 얘기 듣기 위해 새벽까지 내려온 건 아닌데 은근히 부하가 났다. 그래, 오랜만에 만났으니 할 얘기도 많을 텐데 남편 말처럼 서두를 필요는 없지? 이제 겨우 12시인데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았잖은가. 이제 우리 산이나 한 바퀴 돌아볼래? 여기 산은 야트막에서 산보하기 아주 좋아. 계룡산도 멀리 보이고. 아마 산책을 하면서 얘기를 할 모양이다. 아이들 있는 데서 할아버지의 신선한 과거를 들춰낸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테니까. 당신은 집안 정리해야 하니까 집에 있을 테요? 그의 아내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아이들도 다 나갈 텐데 나 혼자 집에 있으라고? 싫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집안은 나중에 치워도 돼요. 그가 얘기할 시간을 벌려고 말을 꺼낸 모양인데 여의치가 않다. 그가 내 눈치를 살핀다. 그래요. 균섭 씨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마지못해 하는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녀의 팔짱을 꼈다. 우리는 그 차에 올라 한 10분 정도 달렸다. 야산에 도착하니 장작불이 빠지직 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는 잠깐 화터불에 양손을 펴서 얹고 불을 쬐었다. 근처 과수원에서 삽질을 하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이, 인분 냄새가 나네. 나는 코를 싸쥐고 인상을 썼다. 여기가 복숭아 밭인데 그래야 복숭아가 달고 맛있대요. 새까만 그름 흙으로 뒤덮인 언덕에서 온통 구린내가 풍겼다. 복숭아 밭을 돌아 산으로 오르는 길은 완만했다. 그곳에는 묘지가 많았다. 묘지의 모양새가 특이하다. 충청도식 묘예요. 여기는 묘가 다 이렇게 길쭉해요. 나무들은 하나같이 키가 작아 야산은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정원 같았다. 그런데 산과 키를 같이 하는 높다란 아파트 숲 때문에 숨이 턱 막혔다. 시골과 도시를 각각 사진 찍어 합성해 놓은 것처럼 영 어울리지 않았다. 넓은 평야가 내려다 보인다. 햇빛에 반사된 비닐하우스가 반짝거렸다. 바람이 마구 비닐을 흔들어 대자 마치 거대한 노을성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보였다. 계룡산만이 병풍같이 끄떡없어 보였다. 계룡산에서 돌을 닦았다는 정태라는 인물이 문득 궁금해진다. 저기는 구도시고 이쪽은 신도시야. 그의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한쪽은 음침한 회색의 낮은 건물들, 다른 한쪽은 화려한 색깔로 치장을 한 고층 빌딩 숲이다. 건물의 높이와 색상, 모든 것이 눈앞에서 충돌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목 뒤쪽으로 땀이 흘렸다. 다른 사람들은 힘들리지 않고 걷는 것 같던데 나는 숨이 턱턱 막혔다. 체격이 좋은 사람과 뚱뚱한 사람의 차이는 산에 오를 때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던가. 겨우내 운동을 하지 않은 표를 내고 있다. 그의 아내는 뒷짐을 지고 맨 앞장을 섰다. 여기저기 둘러보는 모습이 그렇게 넉넉할 수가 없다. 나는 계곡의 나무들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다. 새까맣게 탄 나무들이 검은 기둥처럼 서 있다. 작년 가을에 산불이 나서 저 아래까지 다 탔어요. 나는 가까이 가서 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밑동은 숫덩이가 다 되었는데도 하늘을 향해 뻗은 가지들은 물이 올라 연두의 기운을 띠고 있다.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거죠? 그가 내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아버지만 봐도 그래요.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얼마 못 사실 줄 알았어요. 일단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면 사람이 그만 초주검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정신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는 시커먼 나무를 어루만졌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포기가 빠르잖아요. 직장도 1, 2년 다니다가 힘들다고 그만두니까요. 옛날 아버지들은 당신들의 몸이 망가지든 말든 오직 새끼들 먹여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요. 이제야 본론이 나오는 모양인가. 나는 가방을 열었다. 녹음기를 꺼내려는 순간 그의 아내가 소리를 질렀다. 어머나, 길을 잃었어요. 저 위에서 왼쪽으로 갔어야 했는데 깜빡 잊고 그냥 내려왔네요. 왔던 길로 가려면 다시 되돌아서 한참을 가야 해요. 얽히고 슬킨 길 위에서 길을 잃었다. 그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가 있다. 이 길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는데 아닐 때 난감함을 간혹 느낄 때가 있다. 그의 아내는 안타까운 듯 금지로 건너편 산을 가리켰다. 도랑 건너 저 길로 가야 하는데. 그때 그가 도랑을 향해 성큼성큼 내렸었다.
비탈 날에는 온통 억새밭이다. 사람들의 발에 밟힌 억새가 폭신한 길을 내주었대. 억새들 사이로 걷다 말고 남편이 소리를 질렀대. 균서봐, 이거 버들 강아지 아니냐? 이렇게 키가 큰 건 처음 본다. 이 산을 구석구석 돌아다녀 모르는 곳이 없는데 길을 잃는 바람에 이렇게 큰 산 억새숲과 버들 강아지를 보게 되었네. 정말 봄이 왔네. 우리 네 사람은 소년소녀처럼 떨떠 떠들어 댔다. 카메라를 가져왔으면 좋았을걸. 그는 아쉬워하는 남편의 어깨를 툭 치며 어린아이처럼 해불쭉 웃었다. 그의 대머리가 햇빛에 반짝 빛을 냈다. 개구쟁이 같은 표정과 노인처럼 벗겨진 머리가 균형이 맞지 않아 실소가 터졌다. 왜 웃어요? 내가 지금부터 노래 부를 거니까 비웃지 말아요. 야, 우리 그 노래 부르자. 두 사람은 개구쟁이처럼 희죽거리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봄의 교양악이 울려 퍼지는 청나은 덕 위에 백합 필적에 나는 흰나리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그는 팔을 휘둘러 주의를 했고 우리는 함께 합창을 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내 합창대회에서 불렸던 노래다. 스피커를 통해 등수를 발표할 때마다 마룻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천둥소리만큼 컸다. 우리 반이 1등이라는 발표와 함께 나도 마구 발장구를 쳤다.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기억이 선명하다. 계곡에 꽁꽁 얼어붙은 얼음 사이로 노래 가사처럼 돌돌 물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나무 사이로 살짝 드러난 굴을 가리켰다. 늙어서 할 일 없게 되면 먹을 양식 싸들고 이 굴에 들어와서 원시인처럼 살고 싶어. 이 친구가 정태 흉내를 내고 싶은 거냐며 핀잔을 줄줄 알았던 남편이 의외로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도 그럴 생각이 있는가 보다. 저만치 앞서가던 그 아내가 환호성을 질렀다. 우리는 우르르 몰려갔다. 그녀가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헤치고 있다. 쑥이 엄지손톱만한 머리를 내밀고 있다. 열흘 만 있으면 쑥해러 와도 되겠다. 매년 이맘때면 우리 둘이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쑥을 캤거든. 문학을 한다는 나보다도 그들 부부가 더 감수성이 예민해 보였다. 그 아내는 쓰레기가 뒤덮인 덤불을 보더니 발을 멈추었다. 나뭇가지를 주워들고는 쓰레기를 걷어찼다. 노란 개나리가 덤불 사이에서 간혹 눈을 맞추었다. 웬일이냐? 이렇게 조그만 것이 나를 울린다니까? 그는 마치 여자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의 체격에 어울리지 않은 닭살이 돋았다. 그의 아내가 나뭇가지를 들어 허공을 가리켰다. 바람이 펄럭이는 검은 비닐봉지가 나뭇가지를 떠날 듯 말 듯 비상하고 있다. 작년에 홍수에 걸린 것들인데 아직도 저렇게 남아있네요.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강가의 나무들이 쓰레기를 망구기처럼 매달고 있다. 그의 아내는 얼굴이 많이 걸러 새하얀 치아가 검은 얼굴과 대조적으로 보인다. 저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게 행복이 아닐까. 그녀는 막대기로 개나리 울타리를 수석거리듯 내가 바쁘게 살면서 놓치는 작은 행복들을 들춰내고 있었다. 다시 복숭아 밭과 모닥불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왔다. 차를 타자 그는 드라이브를 하자고 했다. 얘기는 언제 해주려나? 나는 이러다가 남편 말 맞다나 김치국만 마시는 게 아닌가 조바심이 일었다. 신탄신을 지나 금강을 끼고 달리는 차창 밖으로 물이 오르기 시작한 나무들이 휙휙 지나갔다. 마침내 대청댐까지 왔다. 포장마차로 들어간 그가 호떡을 사들고 왔다. 6년 전에도 그는 이곳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한데 어울려 몰려다니며 물놀이도 하고 낚시도 하며 여름 휴가를 보냈었다.
이제 아이들은 어디 데려가 달라고 떼쓰는 대신 함께 가자고 할까봐 겁을 내었대. 우리 아이들은 학원에 갔고 이 집 아이들은 각자 약속이 있어 나갔다. 뜨거운 찹쌀 호떡을 은박지로 감싸지고 어린아이들처럼 먹자니 좀 쑥스러웠다. 길에서 입을 쩝쩝거리며 어머 맛있다를 연발하는 내가 나가지 않아 신선하기도 했다.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는 이곳에서 나는 자유로웠다. 찰랑거리는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것이 거짓말 같았다. 나는 6년 전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아이들이 뛰어와 내 치마 꼬리를 잡아 흔들 것만 같아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보았다. 키가 내 가슴에 달락말락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 아빠보다도 컸다. 균석 부부는 손을 잡고 흔들며 걸어간다. 댐에서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계단이 어찌나 많은지 저 아래가 아득히 멀게 보였다. 6년 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가위바위보 놀이하며 계단을 내려갔다. 우리 아이가 꼴찌가 되어 나중에는 엉엉 울어버렸고 할 수 없이 남편이 달려가 업고 내려왔었는데. 자, 그냥 내려가려면 지루하니까 우리 가위바위보 놀이하면서 내려갈까? 그는 나이를 먹었어도 여전히 자라지 않은 아이 같았다. 의외로 남편이 선선히 대답을 한다. 예전에야 아이들이 섞여 있었으니 쑥스럽지 않았지만 지금은 영 내키지 않았다. 한 사람은 반백이고 한 사람은 대머리인데 키는 180cm가 넘는 거구였다. 수많은 관광객이 오르내리는 계단에서 그런 놀이를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 내가 머뭇거리자 그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정희 씨,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의 아내는 늘 그런 남편의 상대가 되어주는 모양이다. 스스럼 없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애들하고 이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저희가 먼저 가위바위보 하자며 앞장을 서요. 이제는 아이들도 유치하다며 그냥 뛰어내려간다니까요. 가위바위보. 네 사람이 한꺼번에 손을 내밀고 이긴 사람이 다섯 계단씩 내려갔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자기네도 하자며 아버지인 듯한 사람을 졸라댔다. 우리는 그 긴 계단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 저만치 매날에 내려간 그의 아내는 한 번만 이기면 이 쑥스러운 풍경에서 빠져나간다. 그 다음이 남편, 나와 그만 계단의 중간쯤에 걸려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다섯 계단 아래에 있었다. 둘만 남아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려니 더 민망했다. 그가 가위를 내고 바위를 내고 볼을 내며 계속 나한테 이겨 먼저 내려가고 말았다. 나는 우습게도 혼자 덩그러니 남았다. 6년 전 어린아들이 울음을 터뜨렸던 심정이 이랬을까. 나는 씁쓸한 기분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하하, 정희 씨가 순서대로 내는 거야? 그러니 내가 계속 이길 수밖에. 나는 기가 막혀 눈을 동그랗게 떴고 모두들 어린아이처럼 박수를 치며 웃어댔다. 요즘은 소리내어 웃을 일이 거의 없다.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 늘 바쁘기만 한 남편, 우리 가족뿐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이 다 그런 것 같다. 오죽하면 박상대소 웃음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는가. 돌아오는 길에 그가 노후를 위해 장만해 놓았다는 농가주택에 들렸다. 대문 바로 앞에 밭과 논이 나란히 붙어있다. 퇴직하면 여기다 미나리 심고 오리나 키울 거야. 노후 계획을 다 세워놓았지? 그래, 우리들의 꿈은 언제나 소박했지. 고향에 돌아가 농사짓는 게 바람이었지. 그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을 열었다. 막연한 꿈만 가지고는 안 돼.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 바닷가에 어부가 살고 있었대. 그는 물고기를 잡고 난 뒤에 선술집에서 생음악 들으며 맥주를 마시는 게 하루의 일과였대. 어느 날 대기업 사장이 거기 들렸다가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 이보시오, 왜 이렇게 사십니까? 내가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리다. 부자가 되어 도시에 나가 아파트도 사고 차도 굴리고 근사하게 사시오. 그래서 어부가 물었지. 그런 다음에는 뭘 하시오? 잘 살다가 늙으면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낚는 것이요. 저녁에는 통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선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즐기는 것이요. 낭만적이지 않나요? 그러자 어부가 말하는 거야. 나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어때? 나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주먹으로 한 방 맞은 것 같았어. 바로 이거다.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야. 그래서 꿈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바로 실천에 들어간 거지. 남편은 부러운 듯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가 해준 얘기를 곰곰이 생각하며 농가주택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그는 정말 낭만적으로 사는 것 같다. 그가 유명한 병천순대를 사주겠다며 차를 돌렸다. 허름한 가게가 복작거렸다. 여기가 다 좋긴 한데 말이야. 친구가 없어. 동창들이 파견 내려와서 이제는 외롭지 않겠다 싶으면 1년도 안 되어 서울로 가버리는 거야. 그럴 때마다 마음 한 귀퉁이에 바람이 드는 것 같더라고. 직장에서는 내가 승진이 빠르잖아. 내 밑으로 50대가 수두룩해. 그 사람들하고 격이 없이 지내기는 힘들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러니 마누라가 제일 좋은 친구지. 여기 와서 우리 부부 금슬이 좋아졌다니까. 서울 부모님께는 가끔 가시나요? 나는 또 아버지의 얘기를 듣기 위해 유도 질문을 해보았다. 예, 여기서 고속도로로 서울까지 1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집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려요. 서울 톨게이트에 들었으면 벌써 가까운 게 미칠 것 같다니까요. 둘째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부모님 얼굴만 잠깐 뵙고 서둘러 집에 돌아온다니까요. 나는 서울 갈 생각 조금도 없어요. 그는 자기의 말을 강조라도 하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조금도 라는 그의 말에 뭔가 감정의 앙금 같은 것이 엿보였다. 단순히 교통 때문만이 아닌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간의 갈등 같은 것이 감지되었다. 집에 돌아가서 드라마 보며 함께 저녁 먹읍시다. 이제 정말 이야기 보따리를 풀 모양인가 기대를 가지고 집으로 향했다. 소파에 앉자마자 남자들은 배부르다며 저녁 식사를 사양했다. 순대를 못 먹는 나는 깍두기만 뒤적거렸기 때문에 뱃속이 출출했다. 드라마를 보다 말고 남자들은 옆으로 픽 쓰러지며 코를 골아댔다. 사실 그의 아내와 나는 속내를 털어놓을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드라마를 보며 근성으로 주변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정도로 대화를 이어갔다. 10시가 넘었다. 나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남편이 잠이 들깬 얼굴로 일어나 앉았다. 그도 잠이 매달린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마지막 시도를 해보았다. 균섭 씨, 나 오늘 여기 왜 부른 거예요? 그는 내 눈을 피했다. 녹음기가 들어 묵직한 가방을 어깨에 메며 마음까지 무거웠었다. 그의 아내가 배웅할 채비를 하며 일어섰다. 가시려고요? 주무시고 가세요. 늦더라도 집에 가서 자는 게 편해요. 재수 씨도 이제 쉬어야지요. 잘 가요. 다음에 만날 때는 애들이 대학생이 되겠어요. 언제 또 만나게 될까요? 앞으로 또 6년 후에 본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정말 50대가 되겠지.
긴 이별의 인사를 끝내고 차는 출발했다. 서대전 인터체인지를 벗어나자마자 나는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균섭 씨는 왜 자꾸 딴소리만 하는 거야? 내가 몇 번씩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시도했는데 번번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잖아. 아내가 있는 데서 얘기하기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지 말라고 했잖아. 오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균섭이 아버지가 어머니네 머슴이었고 두 분이 야반도주에서 서울로 왔다는 거. 그리고 50년 동안 노점상을 했고 자식들 다 잘 키웠다는 게 전부야.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 뭔가 더 있을 것 같단 말이야. 나의 이 예민한 후각에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았는데 말이야. 시골에서 전답 다 팔아 서울로 온 대부분의 아버지들과 별다른 게 없잖아. 너무 평범하잖아. 휴게소에 들러 아들에게 술 호두과자를 샀다. 삶의 방식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사람들은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는 것 같다. 아버지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다 성공시켰다고 생각했더니 아들은 연어처럼 고향을 향해 거슬러 돌아왔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면 아이러니일까. 다람쥐 채바퀴 돌듯 살아왔는데 오늘은 내게도 쉼표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조금은 가라앉았다. 한 사람의 70평생을 하루에 취재해서 원고지 70매에 요약해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좀 무리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곧 그 일을 잊었고 그에게서도 연락이 없었다. 그렇게 또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균섭이 대선으로 와 달라는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후로도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는 길에서 강냉이를 파셨어. 모르핀을 맞아가면서 말이다. 그는 아마도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그것을 소설로 쓰고 싶은데 말을 시작하고 보면 그렇게밖에 요약이 안 되는 모양이었다. 자식들이 그렇게 말려도 고집스레 강냉이 좌판을 버려놓았다는 그의 아버지. 모르핀을 맞아가며 길가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그 노인을 그토록 좌판 앞으로 몰아세우는 걸까? 영안실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꾸벅 인사를 했다. 어느새 대학생이 되어 검은 양복을 입고 점잖게 상주 노릇을 하고 있다. 그는 동창들이 여럿 앉아있는 곳으로 자리를 안내했다. 은행 지점장 대기업 임원인 친구들이 앞다투어 명함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노랗게 뜨고 거칠하기만 하다. 언제 이렇게들 변한 걸까? 그곳에 갑자기 두루마기 입은 도사가 나타났다. 식사를 하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호탕하게 웃었다. 여기가 영안실이라는 것을 잊은 걸까? 아하, 그가 바로 계룡산에서 돌을 닦았다는 정태라는 친구인가 보다. 그는 표정이 밝고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흰머리와 흰 수염은 정말 압권이다. 누가 뭐라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표정이 밝다.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은데 어디 계시지? 그가 정태를 방으로 안내할 때 우리도 함께 들어갔다. 그의 어머니는 치매에 걸린 노인 같지 않게 정갈한 모습으로 앉아있다. 어머니, 이 친구는 교수하는 친구 대웅이에요. 그래, 내가 잘 알지? 어머니, 이 사람은 대웅이 집사람이에요. 예쁘죠? 어머니의 입술이 셀쭉해졌다. 내 아들이 더 잘났지? 지 애비는 인간 말종이라도 내 아들은 정말 잘났지? 암. 어머니는 생뚱맞은 말을 쏟아냈다. 그런데 돌아가신 남편을 그토록 비하해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남편과 정태를 방에 두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물며 눈을 가느스름하게 뗐다.
균섭 씨랑 얘기하기 정말 힘드네요. 사실은 어머니가 인간 말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생부를 말하는 겁니다. 6년 전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야 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형제들은 혈액형이 모두 O형인데 나만 B형이었거든요. 아버지는 한 번도 혈액검사를 한 적이 없었고 나는 막연히 아버지가 B형이거니 생각했지요. 70평생의 병원이라고는 처음이었지요. 위암 수술을 받느라 검사를 했는데 O형이라는 겁니다. 그때 많이 놀랐지요. 어머니를 다그쳤더니 사실을 말씀하시더군요. 정희 씨에게 대선으로 와달라고 했던 그때 정희 씨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막상 말을 꺼내려니 마음이 혼란스럽더군요. 몇 달 지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머니 아버지 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아닌 거지요. 어머니가 어떤 사내에게 겁탈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고 외할아버지께서는 동네 창피하니까 당시 모섬이었던 아버지를 짝지어 서울로 야반도주 시킨 것이요. 그때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는 평생 그 여인을 마음에 품고 사신 겁니다. 어머니는 죄책감을 아는 채 그런 아버지의 무심한 등만 바라보고 사신 거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치맥기를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 뭔가 있을 것 같았지. 이제야 미심쩍었던 의혹이 풀렸다. 강냉이 좌판을 버려놓고 오지 않은 여인을 그리며 한평생 먼산 바라기로 살아온 한 남자. 노인의 모습을 상상하니 바닷가에 드문드문 서 있는 소금 창고가 떠올랐다. 구멍이 숭숭 뚫어진 채 바람만 간간이 찾아오는 벌판에 쓸쓸히 서 있는 녹슨 창고 건물이 떠올랐다. 몸 구석구석 암에게 정복당해 씨름 선수처럼 거대하던 몸피는 줄어들었지만 여인을 기다리는 바람은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려도 추억은 눈길이 닿는 곳에 그대로 있는 것 같다. 머리카락이 반백이 되어도 버들 강아지를 보며 봄을 노래하던 우리들처럼 말이다. 강냉이를 닮아가던 노인은 속이 비고 점점 가벼워진다. 여인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까? 젊디 젊은 처녀적 모습을 하고서 영안실에는 조화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다. 아마도 노인은 이제 고통의 인생길을 떠나 꽃길을 따라 강냉이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늘길을 재촉하고 있을 것만 같다.